지난해 5월 강릉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수소 탱크 폭발 사고였죠? 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강릉 벤처 공장에서 수소 저장 탱크 4개의 기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아유, 그때요. 내가 근처에 있던 게 소리가 매름도 없었고 얼마나 놀랬는지요. 근데 또 기사를 보니 세상 사람이 2명이나 숨지고 6명이나 다쳤다는 거를 접하고 그 벌벌벌 떨리던 가슴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또 후속 조치가 잘 마련이 되었을 거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또 여전하다고 하고 피해 복구는 지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재난 피해대책위원회 김대건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재난 피해대책위원장 김대건입니다. 네. 워낙 큰 사고여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번 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테크노파크 벤처 공장이 있는 지상 2층 그리고 1층 옆에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한 그런 사고였죠? 예, 작년 5월 23일 저녁 6시 22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벤처 1공장, 2공장 사이에 위치한 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정부 과제 실증화 사업 중에 그 수소탱크를 설치했는데 그 수소탱크 속에 고농도의 산소가 유입되어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네. 계속 운전을 강행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수소탱크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도 많이 다쳤지만요. 거의 건물도 휘칸이 막 거의 날아가고 이랬는데 그건 어땠어요? 예, 주변에 저희 벤처 1공장, 2공장 모두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7번 국도변에 있는 그런 가구 업체나 주유소까지 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예, 그 뭐 과학산업단지 일대가 뭐 거의 쑥대밭이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 활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수소 관련 사업에 뛰어드신 분들인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신소재, 세라믹 신소재고요. 하나는 바이오 쪽입니다. 식품 바이오 쪽인데 수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산업단지예요. 예,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원래 그 도서 지역에 그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 방법을 수소로 하기 위해서 그 산간 도서 지역, 뭐 섬, 뭐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뜬금없이 그 벤처 기업들 모여 있는 거기 사이에서 그냥 진행되었던 거죠. 네. 또 사고 책임 관련해서 숙제들이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 시공, 관리 그리고 총괄 책임자 등 4명에 대해서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1차 재판 결과에 대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아 한다고요? 예, 그게 이제 정부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기관들은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민간 업체 중에서도 그 실무자에게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심지어 가스 폭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아예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제 사망 사고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가볍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히 유가족들은 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피해 관련한 그쪽 측에서 뭐 공식 사과라든가 아니면 정말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건 뭐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뭐 일관되게 그냥 정부에서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자부에 그래도 그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게 산자부 산하 기관인데요. 네. 저희가 설명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 초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답변도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재인 건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거죠? 그렇죠. 수소 탱크 폭발은요. 산소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폭발 위험성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로 산소가 유입이 되고 있음에도 운전을 계속 강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전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뭐 산소 유입 차단 장치라든가 산소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뭐 설계해서 부착해놓고 운전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과제인데도 이게
그런 거 없이 전혀 그냥 막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 업체 그리고 피해 규모 뭐 연구한 자료 같은 거 다 송두리째 이르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좀 뭐 전파됐으니까요. 완전히 네. 뭐 그 폭격 맞은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그럼 거기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초기에 피해 기업들 한 80여 개 정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금액은 500억 이상 정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544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2차 피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 따른 2차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뭐 방법이 자력구제죠. 뭐. 그냥 스스로. 그래서 뭐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고 예,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근데 사실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예, 뭐 정부 기관에다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도 뭐 국회도 그렇고 뭐 산자부, 중기부, 행안부, 지자체 뭐 어디도 사실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사고도 있었는데요. 예. 그것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똑같은 사업에서 진행이 됐던 건데 거기서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내가요,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잘은 알진 못해도 이 정부에서 이 수소 사업이 사실 뭐 차세대 미래 산업 에너지 원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사실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긴 한데 여기저기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건지 나는 솔직하니 이게 영 미심쩍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해요. 네. 수소 에너지는 진짜 미래에 꼭 필요한 에너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고를 당해보고 나니까 아 여기에 그 안전에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고 후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법규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먼저 법규도 마련하고 규정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피해 구제는 고사하고 뭐 여기저기 수소 탱크들을 막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전에 대한 걸 마련한 다음에 네. 차차 진행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조건 수소 에너지 그리고 설비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정부의 수소 관련 사업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가장 강조한 안전이란 부분일 겁니다. 더군다나 1년 반 전에 있었던 사고가 인재로 드러난 이상 그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겠죠, 다들. 네. 자, 수소 경제 선도국이자 또 에너지 수출국을 표방한다면 그 표방한 만큼의 어떤 안전장치 네. 그리고 또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재난 피해대책위원회 김대건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